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붉은빛 강가. 고고한 자태가 유독 눈에 띕니다. 우아한 곡선의 긴 목과 큰 날개. 흔히 백조로 알려진 큰 곤입니다. 다음 날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달천강가. 물 위를 활주로 삼아 거대한 날갯짓을 하며 20kg에 달하는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웁니다. 50여 마리의 큰 고니떼는 북극 한파가 찾아온 지난주 남한강에 흐르는 조정지댐으로 머물 곳을 옮겼습니다. 5m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다리 난간 하나에 경계심을 풉니다. 먹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곳 얼지 않은 보조댐으로 왔습니다. 15년 동안 철새를 촬영해온 지역 사진작가. 코로나19로 낚시객과 외지 촬영객이 끊긴 탓인지 올해 고니의 모습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평화로워 보여요. 평화롭고 먹이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안 나오니까 얘들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겨울철새 큰 고니. 한반도에는 3월까지 머물다 다시 고향인 유라시아 북부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